안녕하세요. 채널 이브피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채널을 가입한 우리 더블 히읗 님께서 저한테 프로그램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고 혹시 또뭐 약간의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다시 보완해서 그 피드백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고요. 전체적으로 잘 짰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도 혹시 저한테 그런 뭐 조언을 얻고자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가입 있죠? 채널 가입하시면은 무조건 제가 시간을 내서 그 프로그램 쪽 관련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더블 히은님께서 보내주신 도면이에요. 여기 현재 A면이고요. 우선 A면을 좀 보게 되면, 그리고 황사기 끝났거나 홈까지 올라가셨다. 그러면 도면을 좀 봅시다. 보시죠. 뒤에 B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게 좀 요게 단위가 뭐이 정도 됐고요. 정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가 50에 83 원점은 잡고 다시 X는 50점 매점. 매점. Z는 0점 매점. 황삭, 정삭, 홈인지. 이동시켜줘요. 3mm만큼. 8 더하기 4 더하기 18 더하기 10. 알트. 위치하면 한번 다시 한번 깎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소재 바꿔주고 0 인풋 1차 가공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홈, 황삭, 그다음 홈, 정삭 이렇게 끝냈고요. 그다음 공점을 회전하신 다음에 2번 프로그램 불러오고, 그다음에 옵셋 가서 마이너스 3점 넣어주시고, 이거는 전체 치수 맞춰주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가공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 가공 끝났습니다. 자, W 희은님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